블루보틀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클라리넷 연주가 출신 제임스 프리먼이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2019년 5월 성수동에 1호점을 개점하였고 현재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보틀에서 기술적 혁명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블루보틀이 디자인한 드리퍼입니다. 이 드리퍼는 블루보틀의 주도로 MIT 출신의 엔지니어와 물리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장장 1년 6개월의 시간을 매달려 70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끝에 완성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드리퍼 안쪽을 내려다보면 나침반 모양과 비슷한데 이는 블루보틀의 드리퍼가 북극성처럼 커피 브루잉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프리먼은 2002년에 1만 5천 달러의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커피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는데 다만 그가 구상한 것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가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로스팅한 원두를 납품하는 사업을 구상했었다고 합니다.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제임스 프리먼은 이동이 잦은 일상에서도 늘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여행용 드립 도구를 챙겨다닐 만큼 커피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화로 기내에서도 뜨거운 물을 요청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로 알려진 푸른병 아래의 집이라 불리운 것에서 따온 것으로 프리먼은 이 커피하우스를 세운 예지 프란치셰크 쿨치즈키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브랜드명을 블루보틀로 지었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크게 임바크와 바리스타 에센셜 두 가지로 나뉍니다. 입사 전 블루보틀 예비 직원들은 직책과 상관없이 블루보틀 핵심 가치와 기업 문화에 관한 전반적 내용이 수록된 임바크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이후 예비 바리스타들은 스페셜티 커피 제조에 관한 모든 과정이 포함된 바리스타 에센셜을 추가로 이수하게 됩니다. 임바크는 하루, 바리스타 에센셜은 3일, 총 3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네요. 블루보틀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은 카페 메뉴 3가지는 첫 번째 라떼, 두 번째 드립커피, 세 번째 뉴올리언스 아이스커피라고 합니다. 블루보틀에서 로스팅하는 커피 중 85%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두이며 로스터리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시설이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컵과 뚜껑, 빨대, 냅킨, 필터 같은 소모품은 모두 퇴비로 만들어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은 전 매장에서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 라떼와 모카는 12온즈, 카푸치노는 8온즈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보틀과 펠로우가 협업한 스태그 미니 푸어오버 주전자의 패키지에는 블루보틀의 창립자 제임스 프리먼이 한 말이 쓰여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푸어오버 커피를 지극히 단순한 한 가지 이유에서 좋아한다. 그것은 푸어오버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좋은 맛을 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모든 방식은 결국에는 기계가 만든 것일 뿐이다. 앞에 내용과 이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임스 프리먼은 자신의 저서에서 캡슐 커피를 지옥에서도 특별석으로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크게 비판하였는데 캡슐 커피 머신으로는 절대 맛있는 음료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형편없고 대량 생산 제품을 수제인 척하면서 구매를 유도하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부분이 거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맛없고 허위 광고이며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캡슐 커피 머신 역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임스 프리먼은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세 군데의 커피 생산지를 뽑은 적이 있는데 그 세 곳은 에티오피아, 브라질, 엘살바도르입니다. 블루보틀은 2019년 5월 한국에서의 첫 카페 오픈을 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 블루보틀 1호점인 성수점의 경우 나가사카 조라는 스키마타 건축사무소 대표 앤 건축가가 설계한 것인데 이 건축가는 일본의 블루보틀 전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에서는 쿠키를 비교적 크게 만드는 편인데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창기 페스트리 업무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 이상으로 쿠키를 찍어낼 여유가 없어서 큼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쿠키를 크게 만들면 굽는 시간을 조절해 한 개의 쿠키 안에서 겉은 바삭한데 속은 부드럽고 쫀득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질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리 분쇄한 원두는 절대로 매장에서 쓰지 않는 블루보틀에서 유일하게 소량 포장에 판매하는 분쇄 원두인 퍼펙틀리 그라운드의 개발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커핑룸에서 분쇄 상태의 원두를 발견하자 격노했고 일단 맛부터 보라는 개발팀의 권유에 따라 커피 맛을 보고 나서는 매장에서 바로 분쇄
금세원 원두로 만든 커피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화를 누그러뜨렸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한 잔의 커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블루보틀의 철학은 제임스 프리먼이 일본 여행에서 얻은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도쿄 시부야에 자리한 30년 역사의 찻집 차테이 하토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의 기사텐 문화에 크게 감명받았고 이것이 블루보틀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블루보틀이 2015년 첫 해외 진출 무대로 일본을 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용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푸어 오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드립커피라는 용어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푸어오버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이 두 용어에는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드립커피는 물줄기의 일관성에 큰 의미를 두고 마치 하나의 예술 행위를 하듯이 물을 붓는 반면 미국의 푸어오버 커피는 물과 커피의 양만 정확히 맞추면 붓는 과정 자체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블루보틀의 제임스 프리먼은 일본식 드립커피 추출 방법을 보고 영감을 받아 블루보틀의 푸어오버 레시피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합니다. BCJ는 미국 동서부 지역에 있는 보린 시윈스키 잭슨 건축회사로 2015년 블루보틀 사우스파크점을 필두로 20여개의 매장을 작업한 회사인데 블루보틀의 카페 작업 외에도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의 자택 개조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은 대중들에게 유명한 스타와 기업가들이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데 구글 벤처스,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 케빈 시스트롬, 트위터 공동 창립자 에번 윌리엄스, 우리에게 조커를 연기한 배우로 유명한 제러드 레토, 세계적 락밴드 U2의 보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의 저서에는 커피인들을 위해 괜찮은 추출기구 브랜드를 추천, 소개하였는데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